도박 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TV 1세대 여신 BJ 김이브가 복귀 후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김이브는 도박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에 복귀를 알렸죠. 김이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럽TV 어플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며 방송 복귀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린 것과는 달리 이날 김이브는 셀럽TV가 아닌 팝콘TV에 등장해 생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김이브의 복귀 방송은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김이브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럽TV는 팝콘TV와 연동이 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긴 한데요. 다만 셀럽TV에는 김이브의 방송 정보가 나와있지 않는 상태이죠. 김이브가 방송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아프리카 TV 1세대이자 원조 탑 역캠의 팝콘TV 데뷔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에 따르면 김이브는 팝콘TV에서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8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생방송을 꼭 한 번은 보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특히 팝콘TV는 아프리카TV와 달리 성인용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1세대 역캠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기분이 묘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김이브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녹취록에 따르면 김이브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도박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이후 김이브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 게시판에 안녕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당분간 방송을 쉬겠다라며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어제 14일 아프리카TV가 아닌 팝콘TV에서 복귀 방송을 치른 것입니다. 2007년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작으로 카카오TV,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14년차 인터넷 방송 BJ인 김이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